최근에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소액 같은 경우는 주변 지인들에게 빌리기도 좀 그렇고 대출을 받기도 소액 때문에 대출 이력이 남는 게 걱정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럴 때 이용하기 좋은 소액 결제 현금화 제가 직접 이용해봤습니다. 적은 금액에도 불구하고 너무 친절히 상담을 도와주셔서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액 결제 현금화 소개를 드리고 친절 상담과 소액 결제 현금화 서비스 도와주신 공식 업체 영상 마지막에 소개드리겠습니다. 소액 결제 현금화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도 되고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받으면 결제가 끝나는 방식이라 이용이 간편하고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신용도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최대한도에 맞게 누구나 이용 가능한 아주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소액 결제 현금화란 본인 명의 휴대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현금 마련이 가능해서 편리한데요. 편리한 만큼 불법 업체들로 인한 사기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를 이용해야만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 잘 모르시면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보고 이용해본 업체를 소개드릴 건데요. 우선적으로 소액결제 현금화 진행과정을 약소하게 알려드리자면 고객님이 필요하신 금액만큼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 내에서 상품권이나 다양한 물품을 매입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이시거나 모르시는 분들도 전문 상담사분들이 1대1로 응대해드리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정 댓글을 보시면 공식 업체의 홈페이지 주소를 남겨두었으니 사이트 접속 후 문의하시면 상담 후 소액 결제 현금화 서비스 진행이 가능하실 겁니다. 여러분한테 유익한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릴게요.